개개. 이게 소라야 이거? 소라. 소라. 오드맨. 가는 애를 여기. 야, 이거 똥이 안 나왔다. 똥이. 화면을 이렇게 뿌옇게 나올까 이선이야? 뿌이. 야, 아니 어디 앞으로 가? 저기 가는데 걸려가. 아. 아니야. 어? 이래 누굴 때리면 이 치킨 개 안 치는? 네. 맛은 아닌데? 그냥 맛있다고 하는데 그냥 따봉. 이사 아, 아. 너무 맛있어요. 안돼. 아.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 8,000원. 8,000원인 거 알아? 아 맞다, 비빔면집 우리 아니라 멍청한 놈. 아, 아무 생각 없이 눌렀네 그냥. 아버님이 겨자 이런 거 많이 안 넣으시죠? 하나 더 줘? 다 먹었네 이 아이. 어? 맛있다. 저 고기 만두, 고기 전병도 먹어. 야, 전병 누나가 좋아해서 안 돼. 네가 다 먹냐? 야치만두 안 먹어. 잘 먹었습니다. 깨끗하다. 요구르트까지 싹. 요구르트.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의자 보시면 돼요. 고양이. 고양이. 뭐 어디 근처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오빠?
뭐라고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없어요. 고양이 없어? 어, 받아달래. 오빠. 그 가방 속에 있구나. 고마워요. 애기다, 애기. 어, 저거, 이거, 아빠, 이거는. 아직 고양이야. 얘 몇 개월 된 거야? 5월생. 오, 우리 3개월 됐네, 이제. 아, 자. 근데 아직 발톱 한 번 더 잘라야 돼. 아니, 얘 삼순이 새끼야? 아니야. 근데 삼색이긴 삼색인데. 그래서 5월이야, 감자야. 빨리 정해. 아니, 이한이가 저 이름 지어주고 싶은 대로 해봐. 도망가려고. 안녕. 아, 글로 주지 마. 아니야, 그러진 않아. 안녕. 약 먹었어? 어, 먹었어 아침. 애교는 많아 그냥 진짜. 내가 수컷만 키웠어. 귀엽다요. 이거 봐. 이서야. 만져봐. 응. 이모가 자, 아, 고모가 잡고 있으니까 만져봐. 이제 쓰다듬어 줘. 얘 머리 한쪽은 묶어, 한쪽은 풀어야 지금. 한쪽 컨셉이야. 그래? 야, 이제. 어. 도망갈까봐. 도망가면 뭐지 뭐. 어색해서. 꼬리 들어간 거 봐. 숨겼다. 집에선 참 난리를 치면서. 나왔어? 오는데? 방이 엉겨. 이한이 감자를 했어? 이한이가 지어주지. 이한이가 감자를 했어. 귀엽다. 아, 귀엽다. 네가 더 귀엽다. 인형. 들은 착다는 거 목걸이 뒤에서 숨어 있더라. 새끼 야 이제 얼마 됐나? 이거 고양이야. 이 맞아 고양이야. 나 시간 나면 그거 가지고 가이드 한 마리 가져. 아, 한 마리만 키워 아빠. 고양이는 고양이 한 마리만 키워. 그냥 한 마리 키우면은 아빠가 그 관리하는... 아니 뭐하더라고 얘 우울증 올라갈 때 개 키워야 돼. 혼자 신안 돼. 아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라고 야. 강아지는 신경 쓰이는데. 야도 야 야도가 장난치나? 이 아빠 그 목덜미 긁어주면 좋아해 목덜미. 야 그거 이렇게 아니 내가 얘 지금 거의 한 달을 데리고 있는데 애교가 너무 됐다. 사람이 방금 내가 이렇게 울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많이 놀래가지고 이제 막 아이고 가자. 애교도 많고 순하고. 난 따라 얘가 지나가자 때리고 야마 또 오들 내 뺄라 한다. 저기 하는 것 같아. 놀랐어. 애기 놀랐어. 봐봐. 애기 놀랐어. 어머 맞지 내 잘 잘 썼어. 올렸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어제 엄마 배가 이렇게 났잖아. 너가 돌고래. 아빠 저기 멸치 잘 다 먹었어? 얼른 먹어. 어, 이거 좋아한다, 이거. 엄마 이거 좋아한다. 아, 그래? 그거 봐봐. 어, 그거 저기 뭐지, 걔가. 꼬치리가 재는 건데, 일로 와. 아니, 그럼 안 돼. 저 집에 있어. 아니, 인자 그럼 니가 갔다. 감자야? 아버님, 형. 야, 감자 아니야. 돌발 감자야. 저희는 지금 주문진 가고 있습니다. 주문진은 뭐 사러 갑니까? 개 사러 갑니다. 네, 개 사러 갑니다. 저녁은 대게. 자, 주문진 시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늘이 너무 이뻐갖고 카메라를 잠시 켰습니다. 여기는 영진 해수욕장. 바닷물이 수심이 얕아요. 놀기 좋아요. 어린 자녀분들 있으면은 놀러 한번 오세요. 여기 좋습니다. 하늘이 이쁩니다. 주문진 해안주차타워 이쪽에서 주차하시고 주문진 어시장으로 가면 됩니다.
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비가 대신 하늘이 맑아갖고 이쁘네요. 62번이에요? 대게를 찌면서 또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주문주 한국이요. 아 멋있네. 멋있어. 순진에 가면 순진이 편한 거 아니야? 한 마리라는 주식. 근데 우리 말 여러 마리잖아. 그저 대게. 이게 소라야 이건? 소라. 소라. 야 그. 모듬에 상가 좋아. 옆에서도 같이 먹어야 돼. 몸매찌개 해. 게살 많은 것 같은데? 빨리 게게는 무슨 일자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지원아 미안하다. 네가 술 두고 있으니까. 야 너 여기 오다가 자금 못 받니? 그 뭐지 그 돌 같은 거 그 위에 있잖아. 버드와이저가 당기 하나 올려놨더라. 그런 거? 그 옆에 이런. 그 커피컵 여기 안고 야 개를 요번에 누가 샀는지 잘 샀다. 내가 샀어 이거. 이번에 휴가를 가서 샀어. 왜 큰일하고 쏘는 거야 다 이거.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개를... 한상차리냐고. 다음 회 때문에 이제 아침에 죽으려고 그래. 어제 많이 먹었지. 대신? 나 아니야. 왜? 나 어제처럼 먹어야지. 왜? 어제는 그렇게 신나더니 시댁이 오니까 아니야? 어? 네, 여기서는 자주 해야 되긴 하는데 한 잔만 받을까요? 야, 풀렸잖아. 니가 어제 그렇게 많이 줬나? 아니 제가 줬어. 제가 각자 알아먹고 그렇게 많이 먹이더라고. 야 뭘 먹인 거지 뭘. 애 먹었잖아 내가. 왜요? 먹어. 너 해 먹고 싶어. 민영이도 한 잔 줘. 지원이는 스타일 뭐야? 에이 괜찮아. 아 맥주. 내 나중에 지민이 오면 줘. 여기 지민이는 왜 안 왔어? 그래도 차가 재수 왜? 재수 지민이가 이제 술 좋아하더라. 그래? 어. 지민도 술 마고? 어. 야, 걔는 권신 것 같아. 아니, 전시술 잘 먹잖아. 야 먹어. 그냥. 그래서 얘기가 없었구나. 짠. 근데 어제는 우리끼리 마셨어. 네 명이서. 집이 주머니 때 잔 거야? 아니요. 그냥 놀러만 갔어요. 감자 멜로야. 이거 써. 자, 요거 먹어. 이렇게 맛있다고 해. 언니 잘 먹을게. 샤프페이크 먹었어야 되는데, 혼자. 지금 약간 싫어. 살 되게 많다, 근데. 이거만 더 먹어야지. 살 되게 많다. 먹어. 얼마 들었는데? 너도 가만히 있으면 주먹으로 까주겠지. 너 지금 카메라에 쓰고 되게 이쁘게 먹는 거. 아직까지 먹지 마. 동명인가 언젠가는 까주겠지. 그러면 저는 개딱지 하나도 못 먹어요. 제가 지금 치열하게 먹지 않은 이상은. 맞아. 먹어. 아직도 동생이 그렇게 모르시네. 내가 진짜 속했는데 왜? 어딨지? 가는 애를 여기 넣어봐. 야, 니 아, 똥이 안 나왔다. 똥이 나왔다. 물 하나 꺼내와. 물 하나 꺼내와. 그래. 누가 사는 거야? 아니 병에 물, 병에 물. 누나 잘 먹을게. 고마워. 아빠 이거 소라 먹어볼까? 엄마가 또 먹어. 뭐 나 그냥 나도. 그렇게 누나 가게 문을 닫고 온 거야? 응? 성수기 아니야? 피크 완전히 휴가에. 그러니까, 완전 피크. 저 나보고 전화 다들 오늘 같은 날 왜 쉬냐고. 이사 때문에. 아니야 나 이주 때문에. 잘 되겠나 보. 나 되게 잘 빨아 먹는다고는 안 되네. 잘 먹었으면 그만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하라고. 잘 나와? 아니 야옹이나. 감자 없지 감자 야옹. 아. 그러니까, 난 근데 깜짝깜짝 놀랐다. 우리 딸내미는 진짜 정답이야. 그게 교육한다고 되니 애들이 부끄러운 셈이잖아.
그 옆에 차가리 있잖아요. 그 애기 엄마가 93년? 93년? 93. 그래, 근데 아들 둘이랑 근데 너무 잘해. 아니, 너무 잘해. 얼마 줬나? 네? 라면은 좋네. 나도 먹을래. 어, 너도 줄게. 준모가 그거 하고 그린 거야. 가, 여보. 라면이야. 맛있게 먹어. 하나만 줄게. 민영이 결혼 잘했네. 어? 이게 챙겨준 남편도 있고. 여보 없다, 고생했어. 라면 끈. 라면 끈이라고 고생했어. 맛있게 먹어. 먹을 거야. 어, 맞아. 여기 파김치 맛있더라고. 먹을 거야. 어, 누나가 한 맛있는 미역무침. 먹을래. 자, 먹으십니다요. 먹을래. 지금 라면 한 젓가락 하는데 2분이나 소요됐어 지금. 뺏기지 마. 엄마한테 가봐. 한 젓가락 달라 그래. 엄마, 라면. 저 엄마 뺏어서 먹어. 그러니까. 긴장했어? 아니, 계속 친 거 봐. 어, 잘 끓었다. 왜 있어? 우리 내일 예약했는데. 내일 그 또래오래 예약했는데, 점심 때. 그 닭이랑 우리 그 탕수육 좀 시켜줘. 탕수육.